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정종순 장은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장은 군수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부족한 저를 군수로 선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은 군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소속이란 후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명하신 우리 장 군님께서는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지연 특히 정당을 떠나서 무소속 후보인 저를 준비된 군수 후보로서 서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매니페스토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친절한 행정 그리고 청렴한 행정으로 우리 국민께 보답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행복 장흥 시대 개막을 선언하셨는데요. 이 민선 측이 장흥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역대 세 분의 우리 장흥 군수님께서도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잘 추진해 오셨습니다만은 저는 첫째 우리 장흥군의 슬로건으로 소득이 두 배여야만이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선거 과정에서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장흥을 위해서는 첫째 소득을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흥에서는 농도에서도 농군 장흥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소득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이제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우리 장흥에도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복지 증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많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노인복지와 함께 아동복지, 학생복지, 그리고 여성복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휴양촌 만들겠습니다. 산과 강,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정말 축복받은 땅의 정남진 장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휴양촌 만들어서 복지 증진시키고 소득을 두 배로 올려서 행복한 장흥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수님께서 그 종합스포츠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이 네. 공약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종합스포츠타운 건설도 전임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자는 것은 우리 행복장을 위해서 건강휴양촌을 만들자는 뜻도 되고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도입해서 우리 장흥에도 이제 스포츠타운을 하나 지어서 전국에 있는 스포츠 마니아들이 장흥을 찾아와서 훈련도 하고 시합도 하는 그러한 스포츠 메카로 육성해서 유동인구 늘리고 관광소득을 높여나가자는 운동으로 이미 보름이 됐지만은 첫 삽을 떴습니다. 네. 네. 장흥 통합의학 컨벤션 센터가 이 대규모 행사 개최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년 전에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 땅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내 통합의학 박람회가 실시되고 있었다면은 그 과실로 통합의학 컨벤션 센터가 크게 사자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변의 시설과 환경을 더욱더 정비하고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지리적으로 시설 면에서도 으뜸간다는 컨벤션 센터를 잘 홍보함으로써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까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관광 활성화를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네.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에 우리 장흥에서는 국직국지 간 세 가지 명작품을 역대 세 분의 군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정남진 토요시장, 그리고 편백숲 우드랜드, 그리고 정남진 물축제. 네. 이 세 가지 작품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150만이라는 유동인구를 장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에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앞으로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장흥에서 열어서 관광소득 높여나가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10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째는 종합 스포츠타운을 지어서 관광객을 장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정남진 해안도로를 안양면 영곡에서부터 장제도 거쳐서 장완도 거쳐서 노력도에 이르기까지 정남진 해안 관광도로를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불러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남진 오션 파크랜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육지에서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정남진 바닷가를 중심으로 오션 파크랜드를 조성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확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아, 사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쳐가는 네.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 다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머무는 관광이 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정남진 장하면은 축복받은 땅이요, 보혜로운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물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쉼터입니다. 각종 컨벤션 센터와 함께 리조트 시설, 그 다음에 펜션 시설, 우드랜드 펜션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쉴 거리를 많이 확보해서 전국에 있는 피서객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장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정남진 장흥 물축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과 이 앞으로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정남진 물축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유명해졌습니다. 올해 11회째 정남진 물축제가 이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정남진 장흥만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남진 장흥만의 푸른 숲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어린이 풀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 플라주라는 이름의 모래 위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에 계신 우리 피서객 여러분들께서 정남진 장흥을 찾아주시면 보다 다채로운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물과 물의 얘기를 듣고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남진 하늘다리를 탐진광 1호 놓겠습니다. 자연 암벽에 폭포를 만들어서 폭포의 물과 그리고 빛이 어우러지는 물축제의 랜드마크 1, 2호를 내년에는 완공해서 전국에 계신 피서객 여러분들의 즐길거리를 다시 한번 정남진 물축제와 함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으로 많이 피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 지역 현안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흥 제주 여객선 재취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되시나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정남진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쾌속선이 달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장흥을 지나서 제주 구경하고 다시 장흥으로 와서 서울로 광주로 갔습니다만은 지금 중단된 지는 한 2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중단된 제주 그리고 노력항의 여객선을 이번에 9월에 재운항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성산포항이 아니고 우리 제주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약 2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관광객은 약 700명 정도, 네. 차량은 약 60대 정도 같은 승탑할 수 있는, 승선할 수 있는 그러한 쾌속선이 9월부터는 재운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남진 장흥 노력항에서 성산포항으로, 제주항으로 뛰는 쾌속선 예객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9월부터 쾌속선을 통해서 제주를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